시간은 오후 5시, 기온은 2에서 7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면 온도를 측정하는 건 지금 요 영상에는 없는데 노면 온도는 대략 4도 정도, 타이어 온도랑 똑같았습니다. 지금 시동 걸기 전에 냉간 상태고 앞뒤 타이어는 대략 4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분 주행 후 예열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별도로 공회전을 오래 시키고 예열을 하진 않고 시동 걸자마자 저 RPM으로 그냥 타고 나갑니다. 그렇게 대략 5분 주행한 뒤에 온도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앞타이어 13.7도, 뒤타이어 9.9도네요. 네, 9도. 다시 5분 주행했습니다. 네, 뒤타이어 17.7도, 앞타이어 16.9도. 앞뒤 타이어 온도 차이가 나는 거는 뒷타이어 가속을 좀 많이 하면서 뒷타이어에 부하를 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온도 차이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 기온에서 6도에서 7도 사이인 경우에는 뭐 30분을 주행을 하건 1시간을 주행을 하건 똑같이 이 온도에서는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뒷타이어는 1도 정도 올랐네요. 노면 온도는 6도 정도가 찍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가 와가지고 노면이 젖었어요. 하고 나서 온도를 확인해 본 바 앞타이어 19도, 17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면 온도 4.6도 정도 되고 타이어 상 장착된 타이어는 슈퍼코르사 타이어입니다. 네, 슈퍼코르사 타이어 기준으로 노면 온도가 4도, 4.6도, 5도가 최대지 않는 온도, 그리고 기온으로는 한 6도 정도 되는 기온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요 정도 조건에서는 타이어 온도가 무슨 짓을 해도 올리기는 어려웠다. 네. 보통은 뭐 요 정도 급 타이어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온도는 최소한 35, 사람 체온 이상은 돼야지 본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대략 한 50도 정도 선이 알맞겠죠. 타이어에 부담이 주지 않는 선에서는. 네, 뭐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다음 시간까지 빠바.